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은 벼슬을 버리고 기거래 하여 욕심 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낙포 이경 선생이 안동시 정상동에 건립한 귀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례정은 고성이시 안동 입향조인 이증 선생의 아들인 낙포 이경이 1513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낙동강이 합수되는 경승지에 지은 정자입니다. 낙포 이경 선생은 효성과 우애가 두터웠으며 시문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25세에 사마시에 합격했고 40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세자 시강원 문학, 사관은 헌납, 사안부 지평, 공조 정랑, 청도 군수, 상주 목사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1504년 갑자사하가 일어나자 한은당 김경필의 일당으로 몰려 관직이 삭탈되었으며 중종 반정 뒤 다시 개성유수로 기용되었다가 1513년에 사직하고 안동으로 낙창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 부우성 건너편 낙동강 남쪽 언덕에 귀례정을 짓고 강호에 소요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귀례정에는 고상 한기로가 쓴 귀례정 편액을 비롯하여 낙포 이경 선생의 원음과 농암 이연보, 송제 이유, 택당 이식, 백사 윤원 등 명사들의 시판과 본손 30여 명의 차운 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귀례정에서 귀례의 의미는 중국 동진 때 도현명의 기거래사의 첫 구절에 고향에 돌아가세 전원이 거칠어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기거래여 전원 장관이 호불길이요 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산수와 벗하며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귀례정을 짓고 스스로 읍조리다 자제라는 시에 높이 솟은 외론정자 인가와 마주하니 짧은 노 가벼운 배 그 흠치 어떠하리 강가는 아득하여 푸른 인해와 어울리고 산중은 기뻐한 듯 흰구름이 자욱하네. 이 시는 산수와 벗하여 욕심 없이 자족적인 삶을 즐기려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 일을 잊고 전원에서 산수와 벗하며 자족적인 삶을 영위한 귀례정 주인인 이경의 삶은 그의 아우 이명이 임청각을 세우고 풍류스럽게 살아간 삶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귀례정 편액의 의미가 새삼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유교 헌판 이야기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